자, 이제 16장입니다. 이 16장을 귀신장이라고 합니다. 제왈 귀신지 위덕이 기성의호인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와 신의 덕됨이 그 성대할진저라고 하셨다 이거죠. 귀신의 그 덕이 아주 참 그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귀와 신 이 두 글자를 여기 이제 두 학자, 세 분의 학자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귀신과 이 세 학자분들이 정의했던 이 귀신하고 대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자왈, 첫 번째 정자가 말하기를 귀신은 천지지 공룡이요. 귀신이란 하늘과 땅의 공룡이야. 공과 용이야. 그러면서 조화지적이다. 모든 만물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천지조화라고 하지요. 조화의 흔적이다. 할 때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하고 난 뒤에 흔적이 보인다는 거지.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TV라는 이런 영상 매체에는 그 흔적을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잔글씨로 쓴 데를 잠깐 훔쳐보면 이 신이라는 것은 그 양이고 귀라는 것은 음이다. 그걸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정신, 귀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 육체. 근데 단지 살아있을 때는 그 육체 속에 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와 신을 분리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지. 사람인 자도 이렇게 두 획을 썼잖아요. 그건 음과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 양이 하나로 결합됐을 때 사람인 거라. 근데 음과 양이 따로따로 분리됐을 때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넋이 나갔다 그러지. 넋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한 신이에요. 나갔다 할 때는 나가는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바로 우리 몸뚱아리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넋이 나갔다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얼 빠졌다 그러지. 얼이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 얼이 바로 양의 실체인 신. 우리 몸은 그 양을 담고 있었던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예전에 했던 그 의식 중에 하나는 그 초혼이라는 게 있어요. 초혼이라고 뭐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뭐 그 김석월 님의 초혼이라는 시도 있지만 실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사람 살던 집 모퉁이에서 그 사람이 입던 옷을 가지고 모퉁이 가서 이렇게 휘저어요. 그러면서 복, 복, 복 이렇게 불러요. 복자는 회복할 복, 돌아올 복자예요. 네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네 얼이 빠져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얼이여 제발 돌아와 주소서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걸 삼복이라 그래. 이게 초혼이야. 혼을 불러오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소생하지 않으면 그제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귀와 신이 완전히 분리됐다. 그래서 대개 어떻게 하지요? 귀와 신 중에서 이제 신은 아까 말한 대로 신은 흩어져서 하늘 공중으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몸은 대개 예전에는 땅에다 묻었지요. 그래서 신은 하늘의 주관이고 몸뚱아리는 땅의 주관이다. 천지지 공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사를 이제 곧 이제 지낼 텐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지요? 제일 먼저 하는 식순이 제사 순서가 뭐냐면 분향 관주 제배. 재물을 쭉 차려놓고 향불을 먼저 피우는 거예요.
향불은 연기는 어떻죠? 하늘 올라가지요. 그 사실은 구할구자 신 귀신신자 구신어천이야.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신들을 연기를 통해서 쫙 물러오시는 거야. 뭐 불러오시는 거야. 그다음에 관주재배인데 관주라는 것은 이 그릇에다가 지금은 이제 이런 잔에다 붓지만 예전에는 그 땅에다가 술을 붓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땅속에 있잖아. 땅속에 있는 음의 연기지, 몸체백. 그 음의 연기를 불러오는 작업. 그 다음에 참신일을 다 같이 인사를 드리지. 그게 이제 제사의 순서라. 그렇게 볼때 여기 귀와 신은 귀는 음의 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신은 양의 영. 그렇게 되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귀신은 천지지 공룡, 하늘과 땅의 공룡이고 조화지 적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분명히 이렇게 변화된 건 있는데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잖아. 그럴 때 어라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그런단 말이지. 그렇게 정의를 좀 나름대로 풀이할 수 있겠고. 장자왈, 장자는 장휜거라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귀신을 정의했나 보시자고요. 귀신자는 이기지 양능자라. 귀신이라는 것은 이기의 양능. 이기는 음기와 양기예요. 음양의 기운의 양능. 양자는 우리 그 천연적인 그런 뜻이야. 천연적인 능력이라요. 이제 주자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는 이 이기언즉 귀자는 음지령이요 신자는 양지령이라. 우는 주자가 당신을 말한다겠죠? 나는 이르되 이 이기언즉 음기와 양기 이두 기로서 말을 하면 귀자는 귀라는 것은 음지령이요 음의 영이라 할수 있고 신자는 양지령이라 양의 영이다. 그런데 반면에 그 일기로 말하면 하나의 기로서 말할 것 같으면 지이신제 위신이요. 그죠? 이 지자는 어디에 이를 지자예요. 이르러서 펼쳐지는 것은 양의 그게 바로 신이니까 이 원으로 보세요. 원으로 보면 이 돼지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볼수 있죠. 원으로 보는데 지 이르러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신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 반이 귀자 돌아가는 것을 그 귀가 되니 계속 돌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이 지평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해보세요. 돈다고 할때 여기 이르러 갖고 여기에 이르러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낫이라는 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이것은 신 여기 또 가서 돌아와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인 그렇지만 이 속에는 뭐라고요? 기실은 일물이라. 그 실체는 하나의 그 물체라 이거지. 음양이 결합됐을 때의 모습이니까 그것을 우린 태극이라고 표현하죠. 태극은 이렇게 모습을 보면 속에 이렇게 음양을 상징해 놓긴 했지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 음기와 양기로 나눌 때는 그 신은 양의 령, 귀는 음의 령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의 이걸로 본다면 이건 태극으로 보는 거지. 태극으로 본다면 하나 속에서 이렇게 이르러 가지고 펼쳐지는 것은 신. 와가지고 서로 침몰하는 거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밤 이런 세계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반이 귀재 위귀니 기실은 일물이라. 그 실체는 하나일 뿐이다. 사계절로 말할 때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잔글씨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계절로 말할 때는 춘하위신, 봄과 여름은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기지개 켜고 펼치고 성장하고 하잖아요. 그 춘과 하, 봄과 여름은 신. 초와 동은 모든 걸 점점점 길을 땅으로 뺏어가잖아. 그지? 겨울 뒤면 완전히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추와 동이 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흡으로 말해도 그래요. 사람은 호흡이 있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게 있지. 그럴 때도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호위신. 이게 호자는 내뱉는 것이 호자고요. 후, 내뱉는 것은 신. 흡, 들이마시는 것은 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음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음양에 보이지 않는 그 이치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위덕은 덕이 된다라고 말한 것은 언성정공유라. 그 귀신의, 즉 음과 양의 성정이 있을 거 아니야. 성정의 공효를 말했다. 그러면 그 귀신이란 게 뭐냐? 여기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시지이 불견하며 그것을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맞죠? 그것을 보아도 보이지 않아. 청지이 불문이로되 그것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대. 채물이 불가용이라. 그러면서도 채물, 모든 사물을 채는 이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물을 주관하고 관장해서 불가요. 하나하나도 빼뜨리지 않더라. 빠뜨리지 않더라.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해. 분명히. 음양이 관장하지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더라.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진 않아. 그러면 귀신 정리가 되나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 귀신이 무형여성이라. 귀신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연이나 그러나 물지중심 모든 사물의 마무리와 시작이 막비 음양 합산지소이니 음양의 합해짐과 흩어짐의 하는 바가 아님이 없어. 이게 음양 공효지? 그렇잖아요. 음양의 공효잖아. 그러니 시기위 물지체이 물지소 불능유라.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사물이 본체가 되면서 체가 되면서 물지소 불능유라. 물건이 능히 빼먹지 못하는 이유가 되더라. 어떤 것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더라. 해야지. 기언 채물은 그 채물이라 했지. 여기 본문에 채물이 불가요라 했지요. 그 채물이라고 말한 것은 유역소위 간사라. 그것은 주역에서 말한 바 간사라고 한 것과 같다. 간사가 뭐죠? 무슨 조직에 간사가 있지요. 간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일을 다 주선하고 일 돌아가게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 그걸 간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채물이 불가요라는 건 뭡니까?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들을 이 관장을 하되 빼놓은 게 없다 이거야. 그게 귀신의 공적이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한테 했던 실체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 천하지인으로 이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제명성복하야. 이 제자는 재개할 제자야. 재개하다. 목욕 재개라는 말 하지요? 어? 우리 목욕 재개라고 할 때 이 제자인데 이 목욕은 내 몸을 깨끗이 씻는 거고 이 제자는 마음을 깨끗이 씻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제명성복하야. 재개하여 이 명자는 깨끗할 결자니까 깨끗이 재개하고 성복 옷을 잘 입혀서 제사 지낼 때 옷을 잘 갖춰 입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승 제사하고 그러니까 제명 성복하여 지금 목욕 재개를 시켜서 깨끗이 옷을 잘 차려입고 이승 제사 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양양호 여제 기상하며 여제기 좌우니라. 양양이라는 것은 이게 물이 출렁거리는 모습인데 넘실넘실거리는 모습이에요. 내 눈앞에 삼삼하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재개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낯설 텐데 재개라는 말은 이게 치제와 산제라는 말이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애들을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은 집안 청소를 구석구석 깨끗이 하고 3일 동안은 그 부부간에 남녀가 따로 자는 거,
성생활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제사 준비할 때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면,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부터 대했던 모습,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살던 집에서 이게 되게 집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럴 땐 아버지가 저기서 계실 때의 모습, 여기 계실 때의 모습, 이렇게 모습들이 쫙 있잖아.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보고서 목욕재계를 하고서 제사를 지낼 때 그날 밤에 그 왜 아버지한테 유식해갖고 이렇게 더 드십시오 하고서 권하고서 방문 열고 밖에 나가잖아요. 촛불을 끄고 그럴 때 가서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가 금방 저기서 나오면서 아무개야라고 부를 듯하고 여기서 금방 나올 듯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게 양양호 여제 기상. 응? 아주 금방이라도 그 위에 계신 듯하며 여제기 좌우, 내 옆에 좌우에 계신 듯하단 말이지. 이게 제사 지내는 정성의 표출된 모습이지. 그만큼 정성을 들여보지 않으면 이게 이런 것을 느껴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난 예수님을 봤다. 간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논리로 보라고. 그지? 평소에 예수님이 한 성경책 글을 쫙 매일같이 암송하다시피 다 이렇게 이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생겼다라고 사진도 많이 나오고 쫙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바로 이 앞에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양양호 여제기상 여제기 좌우의 모습 아니에요. 충분히 볼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지위원은 제안이, 여기 재개할 때의 제자, 제라는 것은, 제가, 제라고 말하는 것은 제안이. 밑에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야. 가지런하다는 건 뭐죠? 이 들쭉날쭉인 것을 밑에 추려가지고 밑에를 가지런하게 하는 거지. 이 재개할 때 재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몸을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정갈하게. 소위 재불재의 치기재야라. 그 가지런하지 않은 것을 가지런하게 해서 그 재개, 목욕재개, 재개를 하는 것이더라. 명은 유, 결야라. 여기 재명성복 할 때 명자는 재결성복이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몸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뜻이죠. 양양은 유동 충만제이니 양양이라는 것은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채워질 충자 가득할 만자야. 그러니까 이런 그릇에 잘람잘람하게 넘칠 듯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 즉 바로 옆에 이렇게 와 계신 듯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 능 사인으로 외경 봉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경봉승 바로 옆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계신 듯한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마치 두려워하고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외경 함부로 하지 않고 공경하며 봉승 받들어서 활현 소저 아주 훤히 나타나는 것이 소저죠. 훤히 나타나는 그것을 이렇게 받들기를 여차하니 이와 같이 하니 내 기 채물이 불가유지 합니다. 이것이 곧 채물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관장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그 증언이 되더라.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정성을 들여보면 그만큼 그걸 볼 수 있다. 정성 안 들여보고서 다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지요. 공자왈 기기 발양우 상하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운이 발양우 상하 위에서 흔히 이렇게 펼쳐져 갖고 나타나서 위 소명 훈호 처창하니 이 훈호 처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 지낼 때 향기를 피우잖아요. 향기가 촥 올라가서 신령한 기 그 신령한 기운이 연기와 함께 쫙 올라가는 기운이 제사 지낼 때 쫙 깔리는 거 있지. 사람들 마음에 쫙 퍼지는 것. 그것이 훈호 처창이래. 소명 훈호 처창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향훈,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불이 쫙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쫙 펴져가지고
밝게 쭉 빛나는, 밝게 보이는, 현연하는 모습. 그런다라고 했으니, 자는 백물지 정야요, 신지 처야라 하시니. 이것은 모든 사물들의 정. 정은 어떻게 보니까 핵, 핵이라고 할까요? 실체라고 할까요? 핵, 정이요, 신지 처야라 하시니. 그래서 귀신이 확이 드러난 모습이다라고 하시니. 그래서 TV 매체에서 되게 귀신이 나올 때는 연기를 쫙 깔고 사람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닌가. 그랬다라고 하시니, 정미차이라, 정희, 이것을 말하셨을 따름이다. 이런 모습을 하여튼 말한 거다. 그거에 대한 이제 실체를, 실례를 시경에 있는 구절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왈 신지 격사를 불가 탁사온 시경에 이르기를 신지 격사. 이 사자는 뜻이 없어요. 마지막인 사자는 어주사로 쓰인 거예요. 시경에서는 신지 격사를, 그 뭐요? 귀신이, 격자는 이르를 격자야. 귀신이 다가오시는 것을 불가 탁, 여기 사자도 똑같이 뜻이 없어요. 불가 탁사온. 이 탁자는 헤아릴 탁자야. 잴 수가 없거나. 지금 여기 그대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그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말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이런 여러분의 손주들께서, 아 우리 손주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와서 보고 계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졸고 있을 수 있나? 졸면은 탁 맞을 거야. 아마 졸지 마세요. 신지, 신가 역사. 이 신자는 하물며 신자야 이게. 그죠? 하물며 신자죠. 하물며 역자는 싫어할 역자야. 그 귀신이 온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싫어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해석을 하면 신지 격사를 불가 탁사온 귀신이 이르르시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거늘 어찌 하물며 거기다 싫어할 수 있겠느냐. 싫어한다는 거 봐요.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응? 없다고 해서 무조건 완전히 없다고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다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거지. 신은 대야 억지 편이라. 신은 대야에 나와 있는 억이라는 편이다. 이 억이라는 신은 또 굉장히 좋아요. 임금이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채찍질하게 해서 써가지고 자기 좌우에다가 쫙 붙여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신하들로 하여금 읽어줬어.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절은? 선대의 왕들이 자네 임금 노릇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옆에서 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격은 내야오, 격자는 이르를 내자, 올래자. 신자는 하물며 신자라서 하물며 황자의 뜻이고, 역자는 이게 원래 지난번에는 우리 쏠 사자로 배웠죠? 사격한다 할 때 사자로 배웠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은 싫어할 역자로 읽혀요. 시경에서. 그래서 싫어할 염자의 뜻이니 언 염태의 불경자라. 말하되 염증을 느끼고 게을러져서 불경, 공경하지 않는 것을 역이라고 했다. 이거지. 산은 어사라. 산은 어사니까 별 뜻 없는 어조사로 쓴 거예요. 부 미지 현이니 성지 불가음이 여차분 자. 그러니 그, 요 자리는 뭡니까? 이게 이제 자사가 정리한 거죠? 무릇, 미지현, 그 은미한 것이 현연한 것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이 혼이 드러난 자리니, 나타난 자리니, 성지 불가, 그 성의, 이 엄자는 가릴 엄자니까 가릴 수 없음이 여차분죠. 성이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실무망이니까 참되어서 거짓없는 실체를 덮을 수 없으니 여차분저 이와 같을 진저. 성자는 진실무망지위라. 이것도 좀 꼭 이어두세요. 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진실무망. 참딜 진짜 채워질 실자야. 참딘 실체로 무망, 망자는 함부로 하지, 예, 함부로 할 망자니까 함부로 함이 없는 것, 참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성이지.
음양합산이 무비실작으로 음양의 합산, 음양이 합해졌다 흩어졌다 하는 그것이 합해진 것은 생명체가 부여되는 거고 흩어지는 것은 생명체가 갈라지는 거지. 저런 이런 식물도 보면 그렇죠? 그 물체가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에 생기가 돋으면 사는 거고 물체는 있지만 이 생기가 빠져나가고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해지는 것은 사는 거고 흩어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음양 합산이 무비실자라. 진실되지 않음이 없다 이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천지조화의 그것이 다 들어있다. 고로 기 발현지 불가함이 여차라. 그 발현한 활이 드러난 것 드러나서 가릴 수 없는 그 실체가 이와 같다. 운은 제16장이라 오른쪽은 16번째 장이라. 불견 불문은 은야오. 요게 이제 결론을 져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돼요. 불견 불문,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있었죠? 그것은 은자리야. 은. 비이은으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은 숨어 있는 거예요. 이치예요. 채물 여제 즉 모든 사물들을 관여해서 바로 옆에 있는 듯하다는 것은 역비의라. 또한 비야. 환히 드러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차 전 3장은 요 16장부터 앞으로 12, 13, 14, 아니야 13, 14, 15장이지 차 전 앞 3장은 이기 비지 소자이언이 그 드러난 것의 작은 것으로 말한 자리고 차후 3장은 여기부터 뒤로 3장은 이기 비지 대자이언이 그 비의 큰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차 1장은 겸 비은 포 대소의 은이라. 2장은 16장은 비와 은을 겸비하고 그 다음에 대소를 포괄해서 말하는 자리다 이거죠. 귀신은 분명히 은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은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드러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비다 이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길었지? 읽어볼까요? 재활 귀신지 위덕이 기성의 혼점 정자활 귀신은 천지지 공룡이요 이초화지 적야람 장자왈 귀신자는 이기지 양능야라 운운위 이기언즉 귀자는 음지령야오 신자는 양지령야오 이일기언즉 지신제 위신이요 반이귀제 위귀님 기실은 일물이라 위덕은 유언성정공효라 시지 불견하며 청지 불문이로되 재물이 불가유니라 귀신이 무형여성이나 연인어 물지종시 바삐 음양 합산지 소위니 시기 위물지체이 물지소 불릉유야람 기언체물은 유역소위 간사람 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복하야
이승치사곰 양양호여제기상하며 여제기차운이란 제지위여는 제안이 소이제 불제이치기 제야람 명은요 결야라 양양은 유동충만지의님 능사인으로 외경봉승이 발현 소저의 여찬인 내 기체물이 불가유지험야람 공자왈 기기 발양우상하여 위소명 훈호처창하님 자는 백물지 정야오 신지저야라하시님 정위차이람 시왈신지격사를 불가탁사운 신가역삼 신은 태야 억지편이라 격은 내야오 신은 황야오 역은 염야니 언염태이 불경야람 사는 어사람 부미지현이니 성지불가오미 여차분점 성자는 진실무망지위라 음양합선이 무비실자구로 기발현지 불가오미 여차람 운운 제16장이라 불견불문운 은야오 채물여제즈 역비의라 자전삼장은 이기비지소자이 언니오 좌후삼장은 이기비지대자이 언니오 좌일장은 겸피은포대수이 언니라